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서 운 좋게 졸업과 동시에 합격을 하게 된 박수민 선생님의 수강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선생님들께 이렇게 합격 수기를 말씀을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학부생이었기 때문에 학부랑 같이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예 1월 달부터 아예 계속 공부를 하면서 했었는데, 저는 1월 달에 시작하면서 제가 3월 달엔 또 개강을 하고 학교 공부도 해야 하니까 방학 때가 가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1, 2월 달부터 계속 매일 10시간씩 이상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청심환을 먹었는데도 너무 떨려가지고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시간 동안 했다고 했는데 그 공부 방법은 정말 별게 없거든요. 정말 백지 쓰기로만이 공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3월에서 5월 달 동안 강론반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는 3월 달부터는 또 개강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저는 재학생 선생님들께 가장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자투리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자투리 시간을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교 가는 길에는 꼭 암기카드, 고시문 암기카드 만들어서 외우고 그리고 씻을 때도 화장실에 들어갈 때 포스트잇에다가 백지쓰기 할수 있는 그 정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세 가지 정도를 적어서 붙여놓고 씻으면서 외우면서 막 그랬어요. 그리고 10시에 학교 강의가 있으면 꼭 7시에는 앉아서 백지쓰기 하나 쓰고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꼭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계속 백지쓰기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달에는 논술을 시작했는데, 저는 아시겠지만 논술 점수가 조금 부끄러운 편에 속합니다. 근데 저는 박수민 선생님의 논술 강의는 못 듣고 저 혼자 했었는데, 그래도 논술 책 같은 거를 사서 혼자서 그냥 일주일에 한 편은 쓰자라는 마음을 먹고 일주일에 한 편씩 썼는데, 그때도 제가 논술을 못 쓰는 이유가 내가 아직 그 개념이 없어서 못 쓰는 거 아닐까 하고 논술 주제가 나왔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또 백지 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논술은 제가 많이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6월 동안 교육 실습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저희 학교가 보육 실습이 없는 대신에 교육 실습을 6주 동안 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주는 관철주였는데 그때는 그래도 두세 시간은 공부를 할수 있었는데 2주부터 수업 준비를 하게 되면서 아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체력이 너무 많이 힘들었었고 그래서 아예 따로 공부는 안 하고 저는 직강이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강의는 꼭 들었어요. 밀리지 않고.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 계시다면 꼭 교육 실습을 하고 있으시더라도 꼭 강의는 밀리지 않으시고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강의 듣고 자습 시간에 남아서 목차라도 외우고 가자 해가지고 목차는 꼭 외우고 갔거든요. 그리고 제 동기들 중에서도 강의를 밀리고 그냥 아예 실습에만 투자하고 그 실습이 끝난 다음에 강의를 밀려서 다 듣게 되다 보니까 너무 꼼꼼히 안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많이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밀린 강의 듣지 않고 미리미리 한 주마다 하면서 하루는 꼭 임용 공부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 8월 달에 실습이 끝나고 문제풀이 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실습 때 예술 경험이랑 자연탐구를 아직 못했어가지고 아예 다루지를 못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잠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밤잠을 줄이면서 13시간에서 15시간씩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총론을 다시 하게 되고 강론도 다시 하게 되니까 이제부터 계속 돌리게 되는 거죠. 전 과목을. 근데 박수민 선생님께서 맨 처음 강의 때 이렇게 커리큘럼을 조금씩 짜주셨어요. 월요일에는
한 주에는 막 사상이랑 성격을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하고 복복습을 또 하게 하시고 하는데 저는 복복습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주에 시험 보는 그 주는 꼭그 주에 끝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백지쓰기 하면서 계속 그한 주에 사상 성격이 그 주에 시험이 있으면 항상 계속 백지쓰기를 해서 그 주에 그 사상 성격은 다 끝내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항상 약간 8월 달쯤에 많은 슬럼프를 겪게 되세요. 저도 슬럼프를 너무 많이 겪었는데 그때 제가 슬럼프를 극복했었던 저만의 방법은 스터디를 드는 거였어요. 약간 강제적인 스터디를 들어서 이렇게 기상 스터디를 첫 번째로 들고 아침 8시까지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목표를, 공부 목표를 체크리스트로 적어서 내가 아직 공부 시간이 0시간이다. 이것도 인증하면서 올리는 거였는데 마지막에 자기 전에는 내가 오늘 계획했던 거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몇 시간을 했는지, 이거를 같이 전송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9시간 이상을 채워야 하는 건데, 저는, 8월 달부터는 저 자신을 좀 약간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싶어서,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는 독서실을 갔었고, 그리고 새벽 2시쯤에 독서실에서 나와서 집에 가고, 한 3시간 반? 이 정도밖에 잠을 못 잤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재학생 선생님들께서는 실습 기간 동안 못 하셨을 테니까 잠을 줄이면서까지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백지쓰기 스터디도 했는데요. 백지쓰기 스터디는 7시까지 그세 명이서 했는데 한 사람당 두 문제씩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내 가지고 40분 동안 그걸 써서 인증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저도 너무 약간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많이 못 써가지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너무 못 썼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정이 막 샤랄라 쓸수 있어. 약간 이런 그런 경지까지 오를 정도로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선생님들도 꼭이 백지쓰기 스터디 하셔가지고, 좀더 내가 나아지는 모습? 진전이 되는 모습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험 전날까지도 했는데, 시험 전날에도 백지쓰기 문제를 서로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냈는데, 그게 시험날 나왔었어요. 그 문제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중요한 문제가 정말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신체 운동 건강을 아직 들으시지 않으셨지요? 근데 그때가 되면 건강이랑 안전에서 그 장악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또 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스터디를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짝 스터디로 해서 한 분과 같이 전화로 30분 동안 강독을 하고 끊고 나서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문제를 세 문제씩 빈칸 넣기로 냈어요. 근데 이거를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 전날까지도 그 빈칸 문제 나 혼자 스스로 채워보면서 아, 내가 잘 외우고 있구나 이런 걸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월에서 11월 달 모의고사 반이 되었을 때 다시 또 개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학교가 지방에 있었어가지고 서울에서 통학을 하느라 KTX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통학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매번 해설서를 정독을 하거나, 그리고 그 해설서를 아예 단어 카드로, 단어 암기 카드로 작게 만들어서, 여기 오쪽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저 스스로 유아들이 읽기를 거부할 때 지도하는 방법 하면 그 뒷장에 답이 있어서 제가 이거 유아 읽기 거부 지도 방법 딱 보면, 아, 유아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아예 딸딸 이렇게 외울 정도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설서를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도 그때 그렇게 통학 시간에 되게 자투리 시간을 되게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8월 달에, 6월, 8월 달 문제풀이 반 때부터 아예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 요점 정리 자료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 강론반이 끝나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걸 하나의 책으로 엮어서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그 교재에는 들어있지 않은 그리고 프린트에는 안 들어있는 그 요점 정리 자료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직접 적어서 채워넣었어요. 그리고 문제 모의고사 반에 갔을 때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빨간색 스티커를 붙이면 이게 중요한 문제구나. 그리고 노란색 스티커는 기출에 나왔던 거, 파란색 스티커는 내가 문제풀이반이나 모의고사반 때 틀렸던 거, 그리고 초록색은 논술이 나왔던 주제거나 아니면 좀 나올 법한 논술 주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눈에 좀 보일 수 있게 일부러 더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차 노트도 만들었는데요. 박수민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할 때마다 약간 그 가짓수를 같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는 그 가짓수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목차를 만들었어요. 좌쪽에 보시면 목차 노트 만들기 해서, 아동권리협력 기본권 4, 기본원칙 4.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가짓수만 봐도 어떤 건지 계속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목차 노트가 5쪽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거 다 하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들고 다니면서, 이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공부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아교육법은 박수민 강사님께서는 아예 첫 강의 때부터 유아교육법을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예 3학년까지 3학년씩 매일 이렇게 외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간 아동복지법 그리고 건강 안전 영역 이런 거는 체크펜이라고 문구점에서 파는데 이렇게 빨간색 그렇게 쫙 기우면 그 파란 초록색 셀로판지를 이렇게 하면 그 빈칸이 가려져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법을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은 정말 백지쓰기 하나인데 백지쓰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백지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제가 백지를 쓰려고 딱 이 부분을 백지를 써야지 하고 먼저 만들고 한 게 아니라 1을 외우기 위해서 백지 쓰기를 하고 2를 외우기 위해서 1, 2를 백지 쓰기 하고 이런 식으로 5까지 백지 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1, 2, 3, 4, 5를 누적적으로 해서 그 백지 쓰기를 완성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할 때는 내가 너무 꼼꼼하게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다른 선생님들은 벌써 다 끝났다는데 난 아직 거의 반도 못 갔어.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그게 정말 틀린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피아제의 전주잡기 특성 외우는데 순수 공부 시간으로 15시간이 걸렸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문제풀이반이나 모의고사반 때 그게 진짜 빛이 발휘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풀이반 때는 정말 딱 반 제가 외웠던 그 시간에 반이 걸렸고 그리고 모의고사반에서는 유아교육의 성격도 처음에 1월 달에 할 때는 매일매일 10시간을 해도 안 외워지던 게 문제풀이반 때는 5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모의고사반에는 그냥 하루에 1시간이면 다 쓸 수 있었어요. 성격을 정말 나중에를 생각하셨을 때 이게 내가 이거를 이제 딸딸딸 외웠던 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가 내 문장으로 쓸 수 있고 내가 뭐가 중요한 건지도 알 수 있고 하니까 정말 백지 쓰기 지금이라도 조금 더 꼼꼼하시고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 키워드인지 아시고 하면서 백지 쓰기 꼭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막 안 헤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안 하셨겠지만 의사소통 때 문식성 발달 단계라고 읽기 쓰기 발달 단계가 정말 많아요. 학자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마차도 자상 동기구장 맥기리 치겔스 문초실 막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따가지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계속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거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 단계가 진짜 어려운 게 정말 많아요. 이제 강론을 가게 되면 그때마다 꼭 이렇게 노래 만들어서 하시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차가 되었는데
이 차는 1차가 발표나기 전과 그 후로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1차랑 2차랑 혹시 1차 준비하실 때 2차도 많이 병행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1차 공부하면서 2차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2차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가 끝나자마자 그 박수민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대로 내가 경기도를 봤으면 경기도 교육시책을 다 이렇게 다운을 받고 그냥 강사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예 몰랐으니까.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1차 발표 나기 전에는 꼭 스터디를 만드셔서 일주일에 세 번은 수업 한 세트, 면접 한 세트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그 만약에 저는 경기도였지만 선생님들께서 지원하신 그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다 이렇게 다운받으시고 그때 많이 읽으셔야지 이때가 많이 시간을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도 이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의 교육관, 교직관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2차 1차가 발표 나고 해서도 약간, 너가 너무 이것도 안 해놨는데? 약간 이런 게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1차가 만약에 발표가 났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붙었어요? 이러면 바로 스터디를 바로 구하세요. 아니면 나중에 진짜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아예 초수니까 2차가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아예 처음이니까 많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안겨주시더라고요. 경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이미 2차 경험이 있으셨던 분, 그런 분들만 약간 원하시고, 약간 초수는 별로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1차 발표 전이랑 후에도 다 초수끼리만 했어요. 근데도 저희 스터디원들 다 붙었거든요. 컷인데도 붙으신 선생님 있으시고, 높으신 점수 있으신데도 붙으신 선생님 있으시고 하니까, 꼭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시지 마시고, 꼭 스터디, 초수여도 괜찮으니까 모여서 그냥 방향이 내가 맞나? 우리가 하고 있는 스터디 원들이 같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놀이 중심인지, 그리고 경기도가 지향하는 그런 방향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터디원이, 저는 처음에 스터디원끼리 같이 수업을 했을 때는 너무 달랐어요, 수업이. 근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다 비슷해졌거든요. 원하는 거, 잘하는 거, 좋은 거다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마지막엔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꼭 자신이 스터디원들이 다 원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 및 건강관리는 저는 정말 이걸 말씀을 못 드리겠 정도로 제가 컨디션 관리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 이틀 전에는 새벽 5시까지 잠도 못 자고, 시험 전날에도 3시까지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시험을 치르러 갔는데, 저도 약간 선생님들도, 아무리 그 전까지 체력 관리를 했겠지만, 시험 전날에 너무 긴장돼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시험장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걱정하시지 말라고, 꼭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4시간 자고 갔는데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돼서 정신이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컨디션 조절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 자리에서는 꼭 정신 붙드시고 꼭 시험 원하는 만큼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제 동기부여를 되게 열심히 스스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시험 시작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명언을 하나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 명언이 그 지금 선생님들께서 욕구 위계이론 배우셨던 매슬로우가 하셨던 말씀인데, 목표는 별과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역경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곧 흘러간다. 언제나 별에서 눈을 떼지 말라. 이 명언이 저에게 너무 가슴에 약간 이렇게 깊이 박히는 것 같아서 제가 백지쓰기 공책을 쓸 때마다 맨 앞에 앞장에다가 이 명언을 꼭 썼어요. 그리고 날짜, 내가 백지쓰기 하는 공책을 쓰는 날짜 하면 진짜 이제 막 이틀에 한권 쓰고 3일에 한권 쓰고 이렇게 될 정도로 많이 쓰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볼펜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볼펜들 다 모아놨었어요. 제가 그 상자를 사놓고 내가 이거 꼭다 채워야지 하고 그 상자를 사놓는데도 그것도 다 쓰고 더큰 상자를 샀는데 그것도 다 채우고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백지쓰기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스타그램을 되게 열심히 매일매일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저 스스로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긴다는 거였어요. 오늘 내가 했던 공부량, 그리고 백지쓰기 했던 거를 이렇게 인증을 해서 올리면서 오늘 난 어땠어. 내가 오늘 계획했던 거다못 채웠지만 그래도 너 오늘 열심히 했었어. 우리 내일은 더 힘내자.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에게 응원 메시지를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공스타그램을 하면서 팔로워를 안 했어요. 다른 선생님들 팔로워를 안 했어요. 일부러 제 공부를 기록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비교하기가 싫어서 일부러 안 했는데, 선생님들도 하실 때꼭 팔로워 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 공부 기록을 더 초점을 맞추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땀도 막 뻘뻘 흘리면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정말 포기만 안 하면 되는 시험이니까 꼭 슬럼프를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강압적인 스터디를 들으시면서 하시고 꼭 포기하지 마시고 꼭 우리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